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의 일을 정리해 주게. 그러자 그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올리브 기름 100마리요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진 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밀 100섬이요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의 때는 요한까지이다. 그러나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율법의 작은 글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다섯 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